자, 육산 돕고 5만원. 그리고 또 애가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샀습니다. 또 이모네 오늘. 자, 예,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. 예. 이거 그 유튜브에서 그 정호영 셰프님이 해서 드시는 거를 보고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, 예. 끓는 물에 10분만 뚜껑 열어놓은 채로 삶고, 자, 이제 10분이 됐거든요. 이제 불을 끄고,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, 예. 딱 이제 1시간을 놔두면 됩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, 처음에 맨 처음에 이거 고기 넣기 전에 소금을 넣어야 돼요. 소금, 예. 적당히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삶으면 됩니다. 앞에 제가 빼먹었는데 저도 소금 넣습니다. 자, 이제 그렇게 1시간이 지나서 건져가지고 물기를 좀 적당히 좀 닦아준 다음에 랩으로 꼭 싸가지고 냉장고에서 냉장으로 4시간 이상 숙성을 해서 이제 잘라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요. 자, 뼈 그리고 애 다진 마늘 된장을 넣어서 애국도 좀 끓이고, 여기다 원래 보리순을 넣으면 좋은데 지금 마트에 보리순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달래를 넣을 겁니다. 자, 달래까지 넣어서 완성. 자, 그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게 이 새우젓 중에 가장 최상품이라고 하시는 육젓, 이거를 제가 친한 동생이 저한테 좀 선물로 보내줬어요. 아, 좀 보시기에도 이 새우젓이 딱 봐도 새우가 좀 크죠. 네, 이게 최상품의 그 새우젓입니다. 육젓. 아, 고기가 완전 단단해요. 최대한 얇게 써는 게 맛이 좋다 그러거든요. 아우, 안에 색깔. 야, 이건 확실히 좀 비계층이 있는 부분이 좀 더 맛이 좋아 보이네요. 자, 어우, 오늘 다 먹을 만큼 맛있게 담았고요. 야, 오늘 이 제육이 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아, 홍어 냄새 진짜 기가 막히다. 아, 자, 홍어에 이 묵은지 아주 진실돼 보이지 않습니까? 저희 시골 묵은지. 어우. 자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이 흑산도 홍어 그리고 정호영 셰프님께서 유튜브에서 만든 걸 보고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서 만들어본 냉제육. 또 오늘 술은 춘풍 예, 미주라고 불리는 건데, 예. 요거는 따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서울의 주조장에서만 예, 직접 가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술이에요. 야, 저 친한 동생 술덕후 동생이 거기서 지금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, 전에 한번 저 시음 겸 해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홍어에 먹으려고 좀 가져와봤습니다. 요거 가격은 55,000원. 좀 프리미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좀 고급지게 유리병에. 어우, 아, 근데 이제 뜯는 걸 좀 고급스럽게 못 뜯었네. 좀 흔들어서 먹는 것도 좋은데 처음은 위에 딱, 예, 맑은 부분 해가지고. 이야, 아, 좀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사사도 안 했네요. 사사. 아, 어우야. 섞기 전에 위에는 청주의 맑은 느낌도 싹 났다가 화이트 와인하고 그러니까 샴페인의 그 중간 섞인 느낌의 좀 고급짐이 좀 딱 느껴져요. 어우. 즐기자. 아, 먼저 냉제육 홍어삼합부터 만들어 볼게요. 어우야, 야, 이거
잠시만요. 같이 먹어갖고 이 고기는 약간 살 씹히는 식감 요거 위주로 해서 많이 느껴지는데 요 고기만 한번 따로 먹어볼게요. 냉제육 육젓을 딱 올려가지고 두 개만 올려서 이게 저 좀 걱정을 했던 게 아니 조리법을 보고 아 이게 돼지 잡내나 이런 게 안 나나? 전혀 안 나네. 살이 탄성이 좋고 와 그리고 안이 아직 좀 촉촉해요. 랩으로 딱 감싸놔가지고 그런지 전혀 마른 느낌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이걸 좀 차갑게 먹는 이유를 알겠어요. 차갑게 되더라도 뭔가 이 비계 부분이 막 굳었다거나 이 안이 좀 딱딱하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촉촉하면서 어우 기가 막힙니다. 아, 좀 더 얇게 썰었으면 더 맛이 좋았겠다, 이게. 얇게 썰란 이유가 있구나. 예. 이미 보기에도 겁나 녹진해 보이지 않나요? 아. 팀이 하면서 아우 이 주변에 보면 제가 뭐 참기름 같은 거 뿌린 게 아니라 이 애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. 아 야 이 기름진 느낌 진짜 죽인다. 자 한 더 기가 막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응? 사사 차가워졌고 식었고 한다고 해도 전혀 텁텁함 없어요. 야, 이거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 냉제육? 아, 거기다가 좀 적당히 잘 삭힌 홍어에다가 시원한 김치까지 해서 이걸 삼합으로 먹으니까. 너? 처음에 짜게 들어왔다가 중간에 또 감칠맛이 딱 나면서 단맛이 뒤에 딱 오는 게 아 지금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또 훌륭한 요리가 되네요. 육젓 육젓 보내준 우리 덕준아 고마워 사랑한다 소주 한잔 하자. 자 요거까지만 먹고 남은 건 한번 딱 이렇게 흔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쏴자 내 사랑 홍어코 아 야 이 집 홍어 잘하는구나. 야 맛있게 잘 삭혔네. 오. 그리고 또 오돌뼈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안, 이거 좀 오독 소리가 날까? 아우.
오늘 코가 좀 많아 좋다. 목포 총무시장에서 제가 홍어를 자주 사는 이유가 이 코하고 애를 또 따로 살 수가 있어요. 아우, 야, 이거 흔드니까 또 스파클링한 탄산 소리. 와우. 아우, 신기하네. 겉은 되게 더 단단해진 것 같았는데 또 속은 또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적당히 야들한 게 얼핏 살짝 좀 편육 씹는 식감도 나고. 아, 여러분 요거는 진짜 댁에서 한번 좀 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이거 저 유튜브 정호영 셰프님 유튜브 가면은 이거 좀 자세한 조리법이랑 양념 만드는 법 있거든요. 야, 이거 추천. 네. 고소함, 녹진함, 기름짐. 자, 이거 먹고 있으면 정말 홍어 없는 세상에서는 진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.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맛을 모를 거 아니에요. 아. 요거는 뭐 집게나 핀셋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홍사운드님이 개발하신 집가락이라는 거예요. 이거 뭐 주워먹기 굉장히 더 편리합니다. 특히나 면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아 너무 좋아요. 몸통에 있는 이제 볼살 같은데, 아, 이게 삭혀놓으면은 맛이 또 굉장히 또 좋습니다. 살 딱 이렇게 좀 씹는 식감도 좋고. 아, 에이, 싸다. 싸다. 야, 홍콩.
수화상.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, 이게 배추 뿌리는 쪽. 배추 아래 뿌리는 쪽. 이게, 배추랑 무 딱, 절반 딱 그 만나는 식감이 진짜 훌륭하거든요. 나우. 야, 이런 게 바로 좀 희소성인가? 배추김치 보면 이 위에 입, 그리고 이 대 있는 쪽 부분, 이건 좀 그 양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뿌리 있는 부분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. 아, 약간 이런 게 좀 리미티드 에디션의 맛인가? 약간 홍어코처럼? 어? 아우, 준풍 하나 더. 네. 야, 이게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흔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슈. 와, 지금 여기 마이크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소리가, 오. 예술이네. 아. 어? 수화자. 어우. 어우. 아우. 좋아, 좋아. 아. 홍어 몇 개 넣었다고 또 맛이 또 깊어지고 또 시원해지네 또. 어? 쏴서?
싸다. 가오.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, 예, 남은 거, 예, 저는 이 남은 안주에다가 넷플릭스 잠깐 켜놓고 간단히 한잔하고 또 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